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이 노후병은 이제 이런 데 좀 나오지 않고 집에서 손자들하고 오손도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시끄러워서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좋긴 좋은데 참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애국 호국 안보단체 회원 및 애국 시민 여러분, 작년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인 12월 12일 북한은 장거리 유도탄 IC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 대륙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되었고, 금년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여 일 전인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핵무기를 유도탄에 실을 수 있게 경량화, 소형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이제 남은 것은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25개 이상의 원자로를 갖고 있고,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등 원자력 6대 강국에 속하면서도 코앞에 북한의 핵폭탄이 실전 배치하여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서울을 불바다 뭉개버리겠다고 공갈치는 하는데도 아무 대책 없이 여야가 정치권은 오늘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으며, 조금 전에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부 출범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네. 현재 세종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송대성 박사 예비역 공군 소장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과 금년 초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방문 소감 보고서를 쓴 것을 본인이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잘 아시죠? 700만 인구가 3억 5천 10억의 아랍 제국에 둘러싸여가지고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찰거머리 같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방문 소감을 보니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50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전투함이 폭침되고 민간 가옥 수십 채가 폭파되었는데도 한국의 안보당국은 존재하고 있는가? 적의 공격에 대해 응징,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정책과 안보당국은 많은 예산을 쓰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못하다 존재하느냐? 한국은 6.25 월남전에서 용맹을 떨치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안보정책은, 즉 이스라엘의 안보정책은 적의 예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이며, 공격당했을 때 10배 이상 응징 보복하여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거버주는 것이 안보정책이다 라고 말했으며, 금년에 방한했을 때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국의 북한 핵에 대한 조치는 이미 늦었다. 우리는 1981년 이라크에서, 또 2007년에는 시리아에서 당시 건설하고 있던 핵시설을 모두 파괴했고, 현재 북한의 도움으로 이란에 건설 중인 이란 핵시설도 우리는 기회를 봐서 반드시 폭파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보의 근본 정신은 사생결단이라는 정신이 필요하며, 안보는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합의점을 찾아서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방법으로 결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못하면 우리 애국 국민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변에 있는 북한 핵시설은 이미 다 끝났어요. 프로토늄 생산이 다 끝나가지고서 이제 다 핵폭탄을 만들어버렸어.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라늄. 우라늄은 땅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30억 군데 있는데 어디를 때립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확한 표적을 때려야 되는데 그 합참의장이 사전에 응징해 사전에 때리겠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때리지. 즉 30억 군데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때리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미국의 핵전술 무기를 우리 한국이 갖다 놓는 것이라고. 1991년 노태우 당시 정부에서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을 했어. 한반도의 핵을 우리가 갖지 말자. 그래가지고 북한과 한국하고 합의해가지고서 비핵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 전술 핵무기 1068을 전부 다 괌도, 오키나와, 그 다음에 하와이 이쪽을 다 빼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전술 핵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불합하에는 독일, 독일, 그 다음에 벨지움, 이태리 이런 데는 핵무기가 다 있다고, 다 갖다 놔 있다고. 왜냐하면 독일이나 이태리니 전쟁해가지고 2차 대전에 패한 나라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만들지 못하게 다죽거리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뺄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필요하면은 다시 더 뒤를 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뺀 거라고. 그러면 전술 핵무기를 뒤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오바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민주당이라는 사람이 아주 우리 한국의 운동권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이 전 세계 핵 확산을 금지하고 핵무기를 줄이고 이런 판인데 전술 핵무기를 순수히 갖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들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핵을 갖는 법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핵을 갖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한 모든 준비도 돼 있고 그런데 지도자 국민들이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이 좋은 방법이라고. 김대중 노무현식으로 밤낮 돈 갖다 주고 그리고 노예처럼 사는 거. 이것이 네 번째. 여러분들 그런 걸 원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자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안보 분야에 대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이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수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은 과거 행주, 즉 연합사를 해체해 서명한 사람이고 10월 4일 노무현 김정일 성명을 지지한 사람이고 귀족 개념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이번에 주요 안보 분야에 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득이한 3부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면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좌한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계획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아주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 있다고 소리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지 못한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한 해운
전 좌파 정권의 실세. 돈을 많이 갖다 줄 때 그 뒷바라지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명박 정부에서 하나도 처리 못했어. 이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우리 적에게 핵무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지원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당은 정부 조직법에 협조를 해서 빨리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기 국회의원들 돈 몇천만 원 몇 억씩 보좌관 만에 7, 8명씩 건드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말이야.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아니, 아직까지 정부도 출범도 못 시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화가 나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을 거야.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 이게.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애국단체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야당을 쳐들어가든지, 야당 대표 집에 가든지, 뭐 해가지고 결판을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가면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표가 오바마한테 가서 아유 우리 한국 그 국민들이 핵을 북한 핵 때문에 말이지 잠도 못 자고 말이야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그러니 어떡하냐 말이야 당연히 무슨 좋은 생각이 있어? 이러면 글쎄 뭐 북한 핵을 갖다 공격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전술 핵무기를 좀 한국에 갖다 놓으시오. 그것도 안 되면 응? 한미연합사를 2015년에 해체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이지 이걸 이거라도 좀 연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자꾸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하는데 협상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전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아니 저 한미연합사가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7사단 미 7사단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 한미연합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2015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없어지도록 돼 있다고 자기 아버지가 노실 초사해가지고 만드는 한미연합사를 자기 딸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